셀럽빵! 셀리 유튜브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우리 셀럽분들 모두 행복해져라. 잘 먹겠습니다. 우리 비엔나 오빠 너무 꼬만꼬만 고맙고, 우리 처음도 고맙고, 우리 다은이도 고맙고, 야돈이도 고맙고, 또 우리 피스 오빠도 고맙고, 모두 고마워요. 떨어보자. 오오오 네, 돈까스요. 오오 오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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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오. 삼성왕조 14내 사랑 셀리님에게 한 개의 철학을 드립니다. 셀리 개조왕 하트 가뭄에 단비를 하트. 오늘 비엔나 오빠가 엄청 빨리 타줬어. 깜짝 놀래 버렸지. 뭐야? 좀 끊어지라고. 보이루 보이루. 너무 예뻐, 고마워. 최고. 맛있어요.
셀리의 꼬마 팬네 사랑 셀리님에게 10개 사랑을 드립니다. 셀리 개주왕 하트 가뭄에 당비를 하트. 오늘은 즐거운 먹방. 근데 슬픈 게 우리가 어렸을 때 저런 꼰대 같은 어른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14,000원 나중에 우리가 나이 먹으면 그런 사람들 모습이 되어 있다? 엄마 응 대우볶음 쫄아졌어? 좋아. 근데 홀덤 오빠랑 아멘은 꼰대 아니야. 둘은 되게 생각이 젊어. 생각하는 게 젊어. 정인님 어서오세요. 밥 이만큼 남았어. 너무 맛있어서 밥을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. 밥이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비엔나 오빠가 일찍 태워줬어. 비엔나 오빠 최고. 맛있어. 약간 좀 크게 잘라서 이번에는 5분의 1 했어요. 약간 4분의 1. 밥이 좀 아쉽다.
징징 이제 121조선 텐션업 가서 해야 돼. 그럼 우스타 나 맨날 라면만 먹으면은 우스타도 그럼 라면만 먹게 되는 거야? 귀엽겠다. 둘 다 볼 빠방 빠방. 안돼. 그건 좀 이래. 근데 나는 라면만 먹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아. 뭔가 좀 그래. 뭔지 알지? 간식은 괜찮은데 식사로는 좀 그래. 라면은 간식. 근데 라면하고 김밥하고 같이 먹으면 괜찮아. 라면 두 개 물려서 못 먹어요. 밥 말아 먹고. 저번에 배가 너무 고파서 짜파게티를 두 개 끓였다? 아, 짜파게티랑 그 불닭볶음면 있지. 치즈, 까르보나라 불닭하고 섞어서 너무 배고프니까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. 끓였는데 반 먹었는데 물리는 거예요. 남겼지 뭐야.